그다음 34번 점검 34 일체법이 계시 불법 번역을 이제 모든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정말 불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과연 불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건 참 엄청난 그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법은, 보통 생각하는 불법은, 뭐, 정말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 가르침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불법인 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데,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하면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온갖 그 세속적인 그런 그 일들이 예, 전부 일체법에 다 속하는데 그것도 역시 불법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네, 가볍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고든다면 여야 확대가 되면 변화사 측면이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소변으로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면 일체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을 먼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불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뭔가 시각과 의도가 또 별 따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조금 더 편차적으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황의 말씀을 열기 전에 일단 그 교리는 단계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이제 원류적인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다음 이제 첫 번째 단계 뗐던 비교적 그쪽에 가까운 초기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승 쪽에 정의하는 것을 다음에 들어보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뭐 어려운 좀 해주실래요? 제 인생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제가 보고 하나 말씀 주신 이제 보다 한 10년 이상 승배선생님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놈이 그 총대를 내버려야 주의심에 대한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하세요? 예. 스님은 아주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속도감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교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경에서 교학적으로 일체법이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초기에서 나오는 것을 간추리면은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원처, 계근, 재연 여섯 가지. 아, 죄송합니다. 교학에 관계되는 것은 원처, 계근, 재연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37 보리분법 혹은 37 조도품 이렇게 주석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법을 다시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유위법, 무위법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무위법은 열반을 이야기하고 이제 유위법은 열반을 제외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그 현실에 존재하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풀어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유위법, 무위법은 이제 원척액은 재연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 뭐, 이상이 뭐, 원척액은 재연하고 말할 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온. 그렇잖아요. 우린 존재도 유위법을 전부 불교에서는 오온으로, 색수, 상, 행식, 특히 이제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 행식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체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 오늘 처라는 것은 우리 금강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금강경이 아니고 우리 반야신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처로 이야기합니다. 안이미설신의 색성향미 촉도 이렇게 되고요. 개는 여기서 의를 다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여섯 가지를 더 분리해서 하면은 18개가 되는 거죠. 안이미설신의 색성향미 촉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하면은 18개가 됩니다. 그거를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초경에서 이미 22근으로 22가지로 정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존재가 가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도 이제 우리 22근에서 능력으로 보거든요. 근으로 보고 왜냐면
우리 눈 많이 본다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죠? 굉장한 능력인데, 뭐, 지성 중에 최고 신통인데, 들어보면요. 그래서, 아니, 이설 씨는 이렇게 해서 22가지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건이고, 쟤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사승제이죠. 그리고, 뭡니까, 고집 멸도하는 사승제고, 그 다음에, 여는 우리 소위 말하는 12연기로 정리되고 있는 괴로움의 발신구조와 소문구조로 밝히고 있는 이것. 이것이 우리 일체법이라고 초기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노론에서 일체법은 원칙의 이런 재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에 관계되는 건 청년을 제가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초기불교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원칙의 이런 재현으로 말씀하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이건 바꾸면 뭐 아주 상식적인 그 대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불법은 붙다 다름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 원칙의 이런 재현 가르쳤다. 저는 뭐 제가 단순한 사람이죠. 단순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막 단순 무식하고 제일 뭐 좀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더 깊은 뜻은 보시다시피 저는 경박스럽고 깊은 뜻은 저는 모르고 아까 이야기하신 뭐 선돈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초기 불교를 교학적으로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은 원칙의 근대 30일 5분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장 명확하다. 그렇게 뭐 제 나름대로 좀 죄송합니다. 질문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도 하나 할 것 같아서요. 아, 네. 마이크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 화엄님의 되돌아 갑니다. 강국수님께서 지금 초기경 가르치는 거에서 원초기에 의한 그렇게 해법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는 이것을 반야중간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초기경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존재하는 세계 자체를 내 인식 주관도 포함시켜서 범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고의 발생 원리가 어떻다. 근데 반야중간 입장에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체법이 불법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판단 자체가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있으려면 나에 대응되는 타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있으려면 제가 존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체가 모두 무엇이라고 얘기를 딱 한다는 것은 그게 대응되는 다른 판단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일체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일체법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런 입장을 제 견해로 갖고 온다면 나는 무엇을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을 갖는 것, 그것 자체는 대상을 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배제한 관점을 오히려 긍정하고 배제하지 않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화엄경에서는 사사무예까지로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법계를 설명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목스님과 관점 동일한 관점으로 설명을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승은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그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승법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설이기 때문에. 언설로 본다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를 표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져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어쩌면은 뭐뭐는 뭐뭐다라고 얘기했지만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다면 내 걸로 갖고 왔을 때 뭐뭐는 뭐뭐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안고 가라. 그랬을 때 바로 지금 여기서 일하는 일에 네가 가장 충실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각자가 우리 법주신께 연결해서 정리 말씀 듣고 시간은 없고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일체법의 개시 불법이다. 참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유의법, 무의법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열반도 일체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세속적인 일도 전부 일체법에 들어간다. 하여튼 일체법 하면 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도 역시 일체법 속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금강경의 차원은 최소한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일들은 사물과 사건이죠.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존재의 작용,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일체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법 무행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탐욕이 즉시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에도 역부연이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금강경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느 마치 그 녹아드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건 이제 각자의 그 수행의 문제고, 합니다만, 아무튼 일체법 하면, 교리적인 것이거나, 그 비교리적인 것이거나,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다 그 속에 포함되는데, 그것이 다 도다. 그것이 다 불법이다. 이것은 참 화두 중에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불자의 의무란 무엇인가? 그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한 17분 안에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이렇게 이제 정말 보살이 있어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가면 뭐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뭐 조금 소급시켜서 얼마나 그런 그 불자로서의 사회를 정화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장엄하는데 불국토를 장엄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자성의 의미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쪽에서 제가 입장에서 우선 의문한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출시할 때 그분을 지켜가고 있는지 의견을 먼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발언하신 분이시나요? 예, 저 가운데 계신 그분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한참 계시세요? 지적받을 예. 때까지 계속 지적받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한번 들었다 놔버리면 못 봅니다. 예,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도복스님께서 수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수기에 대한 글자 해석을 해보니까, 받을 숫자도 아니고, 손 숫자도 아니고, 지킬 숫자도 아니고, 줄 수. 스승께서 무엇인가를 주었다. 제자에게 주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자는 말씀에 대해 모음기자입니다. 몸을 지닌 주제가요? 예. 수기가 아니고. 아니, 이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기를 받는 이상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 포교사 입장에서 가능하면 제가 각자 측에서 좀 더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이랬었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가모님께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것은 박사 자격증을 획득하신 것이고 생각하고 보면은 음악박사, 과학박사, 우주학박사, 심리학박사 이런 말할 수 없는 약학박사의 박사 등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이라는 것이냐? 중생으로 살면서 부처님을 수승하신 법을 따른다고 보면 일단은 박사 취업을 하려면 학사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 입각한 기초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속사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의 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사계에 지내서 보살행을 행하고
그 평가 논문에 패스가 되면 다음에는 바로 박사 논문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 제가 학자들은 보탈행위라고 하는 것을 남의 무조건 잘만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를 그 옴자 배치를 권태를 하려고 했더니 교도소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으면 이건 해롭게 유행을 주되니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산을 진행한 연산중상학교하고 또 그 신봉수대 근마에는 최봉수여단 장병들 또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몸이 있을 때마다 몸자 바지를 달아주면서 네가 불자한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녀라.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이 가슴 팔기까지 젊은 몇몇까지 십자가를 올 수 있도록 가슴을 걸어치고 십자가를 내려게 옮기는데 왜 우리 불자들은 그 모습을 감추느냐? 감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한 사람이라도 타종을 믿는 모든 인류를 우리 불법에 아니 불자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정법에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보상행위 아닌가 생각돼서 외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죄송합니다. 불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불자를 밝히고 다니나 네. 마이크를 쪽 가운데 보상님이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올라온 이승갑입니다. 저는 지금 보살이라는 것을 밝게 사는 것을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불자는 불자답게, 봉사자는 봉사자답게 사는 것을 저는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사회자가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발언 시간 조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님들 쪽에서 불자의 의무랄까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랄까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들어봤기 때문에 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생각입니다. 그 밖에도 얘기할 분이 있는가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검 35에 대해서 저는 이 금강경이 소위경전으로 부족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금강경을 받아지는 공덕만으로 전생의 제업이 소멸된다. 저는 이 부분은 종교적인 어떤 그 실행을 강조하는 점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사회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대와 멸시를 받는 것은 현생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는 사회적인 활동에 우리가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법이 세태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수지 독성으로만 계속 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움직이는 선언을 한다면 혹은 공부하는 스님들이라고 한다면 매달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노인 가정폭력 피해 주여서 신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포교 방법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야단법석이 야단법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우리가 사회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경전에 불자의 의무나 의무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스님들에 대한 사고방식과 수행 태도에 반드시 문제가 있었고 또한 불자들의 신행 형태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야단법석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대표자님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주신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의 의무란 무엇이며 얼마나 그 의무에 충실하는가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 뛰어들어서 솔선수범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것이겠는데, 그 외 참 이런 일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무슨 여기 스님이 하고 있는 생명평화운동이라든지 4대강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뭐 등등 그 모든 것이 다 이 항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자기 분 따라서 또 자기의 능력 따라서 또 자기의 관심사 따라서 각자 관심이 다릅니다. 보살행은 하고 싶은데 그 분야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모두가 이제 다르죠. 그 다양할수록 이제 좋긴 하죠. 어쨌든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서 정말 세상을 정화하는데, 여기는 국토를 장엄하는데, 국토를 장엄한다는 게 이제 예토를 정토화하고 그늘진 곳을 밝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 외에 달리 뭐 국토를 장악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국토를 무슨 황금으로 깔고 무슨 다이아몬드로 건물 세우고 하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정말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개인에게나 또는 많은 사람에게나 그런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불자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당의 사찰의 주변 거기서부터 그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절에는요 어디가니 살만합니다. 또 절도 이왕이 다 잘 지었습니다. 다 편리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밖으로 한 발 두 발 확대해 나가면서 주변 이웃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일, 이것이 저는 불자의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 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셔서 하나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떤 것에 관한 건가요?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에게 발로 마이크입니다. 중생 보살의 의무에 관한 건가요? 불자를 좀 더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예. 불자들은 복지도 좋고 거지한테 밥 주는 거 좋고 다 그 당연히고 그 당연합니다. 근데 가장 불자가 제일 먼저 스님이 되는 건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마음 대로 제 마음 들여다보는 일에 좀 열심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야단법석에 나오는 날로부터 제가 좀 약간 평소에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아니요, 믿음이 깨져가지고 조금 덜 떴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제가 좀 그 제 어제 아침에 제가 10시에 여기에 제가 시작하는 줄 알아가지고 새벽에 5시에 등산을 갔다 내려가서 그 좀 멀리 가면 제가 좀 금강경에서 그 상을 버리려 했는데 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 코스를 피해가지고 좀 한적한 코스를 갔다 오는데, 차를 타고 아침에 한 30분 가서 산을 한 1시간 등산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뱀을 만났습니다. 근데 뱀을 보고 잘 피했습니다. 예, 눈으로 보고 보는 뱀은 잘 피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제 마음속에 수많은 독사가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그동안에 한 마리 한 마리 많이 잡아 없앤다고 노력했는데도 제 마음속에 들어있던 독사를 제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입으로 수없는 부엌을 지었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솔직한 제 여태까지 한 행동과 참여의 의미도 있고 또
대중의 판결도 믿을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데 잠깐만요. 사적인 것은 좀 제하시고 보살 중생의 의무와 예. 반성에 대해서만. 그건 신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너무 이제 이렇게 자원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떤 분은 얼굴이 훤하게 잘생기는 분한테는 미련하게 생겼다는 말도 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속에서도 많은 곡을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어제 뱀을 보고 잘 피했는데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뱀을 왜 못 피했는가. 그래가지고 어젯밤에는 입으로 아주 독을 엄청나게 뿜어댔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들은 뭐 보시행을 무지개적인 보시행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그 수행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렇게 충분한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다음 부분에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에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시간 이 부분만 끝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요. 남은 부분 이제 좀 쉬었다가요. 후반부에서 다 다루고 시간이 남을 경우 앞에서 다뤘던 주제를 다시 한번 이게 미진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